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마로트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프로 성악가 테너 강내우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청주 촌놈인 제가 어렵게 상경해서 선생님의 연습실에서 음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1편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강내우 선생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건강한 발성, 벨칸토 비강 발성의 원포인트 레슨을 담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테너 파트인 경우에는 파사지오 파사지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어요. 그 파사지오가 내 영상을 제대로 안 봐서 지금 안 보고 왔으니까 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또 영상을 컨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영상은 아마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파사지오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고 파사지오가 성악가들 선생님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사지오는 반드시 파사지오가 있다. 파사지오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파사지오는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파사지오가 당연히 있어요. 파사지오라는 말 자체가 파사레가 연결되다 지나가다 뭐 이렇게 통과하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 성구로 이렇게 넘어가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영어 패스와 그런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질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길을 맞춰주면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음정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한 개의 음정 됐을 때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열어주고 또 올라갔다 또 열어주고 열어가지고 그래서 쭉 이제 네. 통과되게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자들 특히 뭐 F, 뭐 B 이런 데서 큰 파사지오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제일 큰 파사지오라고 생각하는 데가 거기고 그 밑에도 한 4, 5도 정도 사이로 앞뒤로 해서 또 파사지오가 있고 또 그걸 쪼개면 또 한 2, 3도마다 또 파사지오가 있고 더 쪼개면 사실은 반 음정마다 파사지오가 있어요. 아. 그냥 음정이 하나 올라가면 이미 한번 뭔가 지나간 거예요. 아, 그렇죠. 통과를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면 그 하나하나를 쭉 연결하면 결국에는 파사지오가 없다가 돼.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수 무단 엔진이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처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거 하지 마. 하여튼 저는 봐서 알았지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135명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입만 벌 궁금하면 내 거 찾아와서 예. 들으라고. 제가 링크 또 댓글에 예, 이 주소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아주 자세한 얘기를 담은 거는 예, 또 링크를 제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다시 한번. 시작. 목을 잡고 이제 고음 가면서 인굴라 현상이 나. 인굴라 뭔지 알아요? 네. 목을 이렇게 좀. 어딘가는 좁혀져야 돼. 목을 좁히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악성이 좋은 사람들은 인굴라가 돼. 발성적인 테크닉이 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음악성을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노래가 그냥 목으로. 이렇게 잡게 되죠. 오히려 음악성이 없고 그냥 소리 막 좀 이렇게 막 툭툭툭 던진 사람들이 발성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음악성 좋은 사람들은 인골라.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아 이건 아니어도 누르거나 아 이렇게 눌러서 소리를 압축을 딱 호흡을 잡아주는 뭐 그런 유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을 제대로 안 벌려서 아 이렇게 입을 좁혀서 소리가 팍 터지지 않고 좀 모이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인골라 이렇게 목을 쪼는 경향이 많지. 특히 남자들은 코로 일단 소리가 들어오면 코는 구멍 자체가 좁아요. 나가는 콧구멍 자체가 자동으로 이미 좁은 길인 거지. 좁잖아. 전혀 다르죠. 나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콧구멍 좁잖아요. 입은 크잖아요. 3초만에 성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세게는 코로 들어가는 소리는 아무리 세게 질러도 웬만하면 안 가요. 이게 해결이 되고 소리가 위로 열리기 시작하면 고음이 확 또 열려요. 해보십시오. 네. 뭐 체험 안 되나요? 그러니까 체험.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물고 이빨 사이에다가 여기다가요? 네, 이빨 사이에다 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이거 이 영상은 이제 아직 내가 찍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거 혀
혀를 으를 해봐요. 혀. 혀 끝을 이빨에다 닿고 아래 이빨에다가 혀 끝을 턱이 열린 위에 그대로 혀가 올라가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술은 우. 그렇지. 입술은 우를 하고 혀는 으를 하고 있고 이게 동시에 소리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코는 허밍을 할 거예요. 허밍 해봐요. 그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야. 우, 으. 오케이, 다시. 주가 되는 건데, 끌고 가는 건데, 얘, 이 허밍이 끌고 앞 노래를 할 거예요, 이제. 계속. 으, 우, 응. 시작.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돼. 소리 음정은 얘가 얘 같은 호흡감. 시작. 허밍을 잘 생각해. 그래서 입술 우, 으, 우, 응.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근데 인골라가 있어서 내가 뭐 영상에도 늘 얘기하지만 인골라는 해결을 하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다음이 가는 게 가야 돼. 인골라가 있으면은 당장은 어려워요. 근데도 어쨌든 인골라가 있어도 이 구조들을 소리가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지. 길을 인위적으로 고음을 해낼 수 있어. 고음은 우를 해. 우. 그러니까 예하고 예하고 얘하고가 세 개가 삼각형. 이거 서로 당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마사지 없잖아요 지금. 좋아. 한 번 시작. 이게 자동차 엔진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호흡 주는 대로 소리가 방향을 가지고 맞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얘도 어떻게든지 열려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혀가 떨어지면 안 되고 입술을 하고 아까처럼 해봐요. 다시 시작. 오케이. B 플랫. 자기 취향대로. 성악은 다 이런 게 아닌 줄 알고. 구강에서 그럼 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는 턱이 닫혀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건 워지. 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이건 애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우아에이오. 정확한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서 뭔가를 하려니까 발음도 안 되고 음정도 안 되고 목은 가고. 나의 살던 고향은 그 쭉 이렇게 해야 돼. 나의 들어가 있는 소리, 나가는 소리. 그건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해보니까 하여튼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 깨끗하게 발음 정확하게.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냈다가 갑자기 고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럼 이제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내가 그래서 테너로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랄랄랄라 하다가 할 때는 너무 테너 같이 약간 눈깔 반짝 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 스스로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연습하면 B플랫까지는 쉽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발성할 때는 그래서 뭔가 났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노래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성에서는 고음이 났는데 노래는 안 되니까 환장하는 거죠. 노래 맞아요. 인골라를 벗어날 수 있는 뭐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목 잡는 거 이거 해결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인골라는 옛날에 이렇게 막 내가 거기도 얘기했지만 혀부리를 뭐 눌러가지고 숟가락 같은 걸로 아 해서 막 토하듯이 이렇게 뒤로 열어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도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서 고음을 낸단 말이에요. 이거 해볼래요? 턱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 B잖아 B. 이 고음을 이렇게 못 내. 어 누른 상태에서. 응. 아 됐다. 오늘 해결됐나요? 해결됐어요? 아유 해결됐네요. 오기 전에 선생님 영상을 몇 개 막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본 영상들은 다 테너 곡들. 아 그냥 천상 테너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막 극과 극이. 최근에 그 제 그 거기다 올린 거 바리톤 때 곡 두 개 올린 거 있어요. 아리아 부르는 거. 이제 그게 자 그것만 못 봤나? 입만. 파마로티 채널 너무 응원한다고 해주시니 파마로티 이 제가 먼저 보자고 그랬어요. 너무 진취적이고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보면 막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내가 밥 사줬잖아. 그것도 얘기해. 밥 아까 제 영상 찍었어요. 증거를 남겼어. 이 이쑤시개 하나로 또 이쑤시개 아니에요. 젓가락. 양젓가락 하나로 또 B 플랫 하이시까지도 예 맛을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참 감사했습니다. 티 파마로티. 이게 파마로티 파이팅. 파이팅.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좋아요 너무. 아무튼 너무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강내우 선생님과의 만남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짧은 레슨을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직 멀고 먼 여정이 되겠지만 진짜 노래 고수가 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얼른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